김석희의 시선 집중. 하루는 놀고 하루는 쉰다. 한국 코미디의 산증인 구봉서 선생이 한 신문과 인터뷰에서 근황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역시 코미디 감각은 여전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토요일에 만난 사람에서는 서울 특집으로 구봉서 선생과 만나겠습니다. 건강상 스튜디오에 나오시기가 좀 곤란해서 저희가 어제 직접 택으로 찾아뵙고 녹음을 했습니다. 오늘 3부, 4부 모두 터서 좀 여유있게 보내드리도록 하죠. 고향 가시는 길 지금 또 많이 막히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좀 푸근한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에 만난 사람. 1945년에 악사로 데뷔하신 이후에 수백 편의 작품에 출연하면서 한국 영화의 굴곡진 삶을 그대로 겪은 대배우시죠. 그리고 물론 코미디언으로서도 1960년 이후에 수십 년 동안 톱스타의 자리를 지켜낸 분입니다. 바로 살아있는 한국 코미디의 역사라고 불리우는 구봉서 선생님. 그 당시 얘기로는 뭐 흔한 말로 간첩도 이름을 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인기가 참으로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아무튼 텔레비전 화면과 또 영화 스크린에서 안 나오시기 시작하셨고요. 대중의 관심도 그만큼 좀 줄어들었을까요? 글쎄요. 웃으면 보기 와요라는 코미디 프로그램 뭐 너무나 잘 기억하실 테고 그것 때문에라도 텔레비전이 있는 집으로 달려가던 그런 추억 하나쯤은 간직하고 계실 우리 중장년층 여러분들께 우리 구봉서 선생님 그 성함이 주는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요즘 그 조금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고 해서 구봉서 선생님을 기억하는 많은 분들이 많이들 걱정들을 하고 계시다고 해서요. 오늘 설 아침, 설 연휴 첫날 아침 토요일에 만난 사람 원로 코미디언 구봉서 선생님 댁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건강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요즘 그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그래서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뭐 작년 초에 좀 몸이 나빴어요. 예, 예. 좀 다쳐가지고 병상 생활을 좀 하다가 예. 뭐 괜찮아요. 이제 그 지병이니까 관절염 때문에 좀 바깥 외출 좀 자주 못해서 그게 예. 좀 답답하죠. 예. 괜찮아요. 올 겨울이 또 유난히 좀 추웠기 때문에 나가실 기회가 좀 적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전 눈 오는 게 제일 겁나요. 미끄러질까 봐. 그렇죠. 넘어지면 이것도 여기서 미끄러져 넘어져가지고 다친 건데. 예. 이 한번 다치면 오래 가요. 그러게요. 잘 낫질 않으시고. 어. 예. 아무튼 뭐 그래도 이렇게 그 목소리가 아주 힘이 있으셔서 좋습니다. 듣기에. 뭐 목소리에도 힘이 있어야지 뭐. 예. 서예를 즐겨 하신다고 들었는데 요즘도 좀 하십니까? 제가 뵈니까 이제 오른팔을 좀 다치셔가지고 요즘은 못 하실 것 같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좀 많이 즐기셨는지요? 예. 글을 좀 쓴다고 왔다 갔다 했는데 예. 안 돼요. 예. 그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손이 떨리고 그래서 하다 그만뒀어요. 예. 네. 그 제가 듣기로는 아드님이 최근에 영화를 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처음에 텔레비 드라마를 갖다 했죠. 예. 그 뭐 잘 된다 했는데 영화 하나 뭐 경험이 없고 야 그 대본 나오면 아버지 한번 비워주라 힘을 좀 더 쓰고 그런 걸 내 일러줄게 그러니까 아주 혼자 하더니 이렇게 뭐 별로 신통치 않아서 예. 그 구정회 씨입니다 그 아드님 예. 막내 아드님 제4교시 추리 영역 작년 여름에 개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예예 예, 예, 예. 예. 반대를 좀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죠 반대 내가 건 길을 갖다 또 누가 뒤에서 쫓아오는 건 아주 싫어서 말이죠. 예. 그 고생하지 않아요. 예. 그 내가 집에서 그 뭐 누가 영화 배우로 픽업하겠다고 우리 신영균 장로랑 예. 가까우니까 우리 아들을 갖다 데리고 가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반대했어요. 또 이 배우라는 것이 100명 나가서 한 명이 잘 될까 말까 한 건데 예. 그 안에 안 들면 그건 그 맨날 그 참 초량한 생활 아니에요. 그거 예. 계속 반대했죠. 예. 예. 그 뭐 우리 저 구봉서 선생님께서야 뭐 자신은
톱스타의 길을 걸어오셨지만 그만큼 또 힘든 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후대에 권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런 말씀이셨던 모양이네요. 그러네요. 예. 네. 근데 아무튼 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 들어봤더니. 근데 자신이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출연한 영화는 가족들한테도 그동안에 보지 못하게 해오셨다고 제가 들어서 예. 실제로 그러셨는지요? 그 뭐 집에서 그 텔레비전을 못 보고 했어요 아이들. 예. 자식 앞에서 그 그 뭐 사람을 웃기는 되는 건 좀 창피하고 쑥스럽더라고요. 그거. 예. 그래서 보지 못하게 했거든요. 근데 그 보지 못하게 온다고 안 보나요? 그 뭐 불가능한 일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깥에서 들어온다 소리 지금 그냥 안에서 후장장장장 소리가 나요. 지방으로 도망가는 소리 아이들. 예. 그래서 나와서 텔레비만 좋으면 뜨끈뜨끈 보고 있었고 그래요. 예. 그런데 그 아까 이제 가족분들께 자신이 출연한 영화를 못 보게 하는 것이 남을 웃기는 직업에 대한 어떤 그 애환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글쎄요. 그동안에 코미디언이라는 직업을 가져오신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희들이 뵙기에는 굉장히 자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겪으신 동안에는 그렇지 않으셨던가요? 코미디언이라는 직업은 지가 하고 있을 적에는 굉장히 후회했습니다. 그거는. 예. 네. 왜 그러셨을까요? 그때는 너무 못하게 하는 게 많았고 또 억울하게 욕도 많이 먹었고 예. 뭐 점잖은 사람들 뭐 무슨 프로들 보세요? 그럼 뭐 뉴스 뭐 운동 스포츠 경기 뭐, 예. 뭐, 뭐 이런 거 아주 고상하게 들고 그러면서 코미디는 안 본다 그거죠. 예. 그런데 사실은 다 보고 있지. 말하더라도 아유 그 코미디 그때 아무게 하더만 그땐 굉장히 웃었어요. 또 그러대였다고 예. 그런 거 보고 아유, 내가 이걸 왜 할까 왜 했을까 그리고 또 코미디 한번 없어버린다고 문공부에서 그랬죠. 그럴 때도 있었죠. 예. 예. 그것도 있고 왜 하필 그때 대통령 온 때까지 우리가 흡수를 했죠. 예. 예.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그 그게 언제 얘기였습니까? 그러니까 김성진 문공부 장관 시절, 예. 예. 삼공화국 시절인가요? 예. 예. 그래서 대통령한테 직접 사정을 했는데 아 그런 게 있었느냐고. 예. 그래가지고 살았어요. 예. 네. 코미디언 프로, 코미디 프로. 덩달아 이제 코미디언이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도 그만큼 이제 뭐랄까요. 좀 굴곡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 그러면 원래 코미디라는 거는 모든 그 풍자가 있어야 되는데 풍자를 못했으니까는 예. 나라에서 하는 사업은 건들지도 못하고 예. 옛날에 보면은 지하철 공사할 적에 밤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안 하고 막 놀고 그래요 밑에서 예. 저 아, 공사할 때 네, 예. 공사할 때 밤에 자기가 피곤하고 그러니까 뭐 쉬겠죠 그렇죠. 놀고 해서 위에서 우리가 술 먹은 김에 야 일들해 일들해 소리 지르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 걸 이제 그 라디오에 했어요, 제가. 예.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대요. 그 뭐, 나라에서 하는 일에 뭐 어쩌고 이러고, 뭐, 툭하면 갖다 건드리는 바람에 못해요. 아무것도 예. 못해요. 1945년에 태평양 가극단에서 사흘만 악사 활동을 하시기로 하고 들어가셨다가 이제 평생 직업을 그렇죠. 택하게 되셨는데, 예. 그때는 그렇죠. 어떻게 그 사흘만 들어가기로 했던 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때는 거기 그 밴드맨이 전부 도망을 가가지고 예. 밴드맨이 없어가지고 그때 내가 아코디언을 갖다 좀 했었는데 그냥 아코디언이니까 뭐 저 친구들도 기타도 하고 그런 친구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와서 한 이틀만 해달라고. 예. 그래서 그 집에서 뭐 어떻게 하고 그게 해방됐을 그 시기인가요? 예. 예. 집에서 못 오게 해, 아버지가. 그런 거. 예. 그래가지고, 억지로 승낙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야, 가자마자 그 요리집에서 술을 먹이는데, 난 그렇게 좋은, 야, 이게 이런 거로구나.
낮이고 밤이고 술 먹어서 여자관. 옛날에 나 고향은 그렇게 별로 안 했어요. 그렇게 대접을 받고, 난 참 좋은 거다. 예. 그래서 공연을 끝마치고 왔는데, 사흘만 또 도와달라고 그래, 사흘만. 예. 아, 근데 막을, 나는 그때 밑에서 이제 음악을 반주하고 무대 이렇게 치고다 보고 있었는데, 아, 막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막이, 누가 이렇게 날 불러요. 그러니까 하니까 단장이 부르더라고요. 예. 왜 그러냐 하니까, 저 희극 배우가 하나 안 오는데, 얘 대신 좀 하라고. 아니, 내가 어떻게 이걸 대신 합니까? 내가 뭘 본 게 있어야죠. 화해 본 게 있어야죠. 안 된다 그러니까. 넌 그래도 밑에서 보고 봤으니까 좀 대강 알 거 아니냐. 그래서. 예. 아, 그래도 끌려고 올라갔죠. 그래서 또 희극 배우 제가 되신 거군요. 예. 그래서 옷을 입히고, 아, 이래가지고 안 웃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그러지. 여기다 점을 하나 찍어주대요, 여기다. 예. 까만 점을. 그래서 이렇게 무대를 이렇게 밀어서 나갔어요. 얼떨결에 나갔는데, 와. 그 객석에 안경밖에 안 배, 손님이 낀 안경. 예. 뻐쩍뻐쩍뻐쩍 오는데. 그런 거기서 뭐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막 하고. 그 대본이 없이 그. 그럼요. 예. 대본이 있긴 있었는데 내가 볼 새가 있어야죠. 예. 그래서 나왔지. 나왔더니, 아, 대리자님 많이 욕을 하잖아요. 이 자식, 나 무대 처음 나간 놈이 네 맘대로 그렇게 애드립을 하면 어떡하냐. 막 욕을 하고. 그 동료들이, 이제 단원들이 날 불렀더니 잘한 거라고 칭찬한 거야, 그게. 이러더라고, 예. 나보고. 예. 아, 그렇게 해서 이제 희극 배우의 길로 또 졸지에 들어서신 셈이잖아요. 악사로 시작하셔가지고. 그거 하고 나서 이제, 아유, 이제 막이 내려가서 됐구나, 때. 2부에 쇼가 또 있어요. 예. 나가서도 악고전을 하랍니다, 나보고. 그 또 그거 했죠. 그래서 그렇게 바빴어요, 그때는. 예. 그러면 그때 이미 이제 아주 어리셨을 때, 그러니까 젊으셨을 때인데, 예. 이미 아코디언을 다 배우시고 그러실 정도면 굉장히, 뭐랄까요, 흔히 하는 말로 가정 형편이 굉장히 좋으셨던 그런 상황이셨던 모양이네요. 뭐죠. 그냥 뭐 굶지 않고 살았죠, 뭐. 예. 근데 집안의 반대는 여전히 심했을 테고요. 예, 아유. 뭐가 그냥 아버지가 그냥 난리치고, 그때만 하더라도 이 딴따라라는 거, 그건 뭐, 그렇게 요즘도 딴따라 치는데, 그때는 안 그랬겠어요. 요즘 뭐 세상이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영화로는 그럼 언제 진출하셨습니까? 영화는 그 중간에 픽업 됐죠. 예. 서른 살 적인가 픽업이 돼가지고. 예. 오부자라는 걸 찍었죠. 오부자에서 그러니까 그 유명한 그 닉네임이니까 별명이신. 예. 막둥이. 막둥이. 예. 예. 막둥이. 그 영화가 그럼 제일 지금도 기억에 많이 남으시겠네요. 네, 평생 별명을 지어준. 네. 영화인데. 그거 뭐 딴 배우들이 리바이벌 할 때 새로 만들었는데 오부자로. 예. 근데 아주 재미없던데. 그 어떤 영화였습니까, 그 내용은? 다섯 형제가, 네 형제가 아버지 거지 오부자지. 예. 이름이 영호골이야. 아. 동네 처녀하고 뭐 연애하고 뭐 결혼하고 뭐 이런 거. 예, 같이 공연했던 배우분들은 어떤 분들이셨나요, 그 영화에서? 거의 다 죽었죠. 그러셨겠죠. 예. 이종철 선생, 복혜숙 선생. 아, 예. 양석천, 양훈. 그러니까 뚱뚱이와 홀쭉이. 아, 김미가. 예. 그리고 나 이렇게. 예. 나나 나머지. 아이고, 뭐 기라성 같은 분들만 함께 다 하던. 그 영화는 뭐 그 이후에도 수백 편을 찍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영화 그때는 코미디 영화가 하나 히트를 치면 그냥 코미디 영화 붐이에요, 그냥. 예, 그때는. 예. 요즘도 뭐 이렇게 영화 하나 크게 비슷한 아류작들이 많이 나오긴 하죠. 요즘 같이 뭐 개그맨 많듯이 그렇게 희극 배우가 많은 적도 아니고. 예, 예. 그냥 혼자 끌려다니면서 찍었죠. 되게 그 당시 영화 보면 구봉서 선생님하고 아까 이제 뚱뚱이와 홀쭉이로 유명하셨던. 네. 양석천, 양훈 선생님. 홀쭉이 뚱뚱이 그분은 처음에 이마수 씨 저월 쪽에 몇 편 찍고 그 다음서부터 안 했어요. 예, 못했어요. 예. 그리고 내가 했다 이거 물파
이게 다쳐가지고 입원해 있는 동안에 내 대역을 갖다가 소영순이가 했지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다음서부터 하나하나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다음서부터 많이 다 했지. 예. 그 오부자로 시작하셔서 남자 미용사, 돌아오지 않는 해병은 뭐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니까 네. 63년에. 예. 돌아오지 않는 해병 참 지금도 그 생각이 나는데 시나리오도 없이 그날 콘티로 해서 영화 촬영을 했어요. 네. 예. 그 이만희 감독이 그 아주 머리가 좋은 양반이에요. 예. 그래서 찍었어요. 돌아오지 않는 해병은 뭐 지금도 명화 반열에 드는 영화니까요. 네. 그 대만에서 외국 영화 베스트 10에 들었다고 그러는데요. 아, 예. 네. 그리고 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역시 이제 코미디언으로서 웃으면 복이 와요인 것 같습니다. 네, MBC 개국과 함께 시작했던. 네, 그거 네. 여기 개국 프로인데 MBC 개국 프로인데 그 반대 무지무지하게 했어요, 약간. 처음에 만들 때요. 그건 프로도 되지도 않는다 그걸. 예,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 그것도 코미디였다 우습게 봐서 하는 얘기지. 예. 코미디가 그게 될 것 같으냐? 안 된다. 그걸 우겨서 했잖아요. 작가 역할까지 같이 하셨다면서요? 네. 직접 쓰기도 하시고. 네, 그때 뭐 작가가 있었나요? 어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해서. 예. 그게 공존의 히트러지 않았습니까? 거의 그게. 20년 가까이 지속된 예, 프로그램이었잖아요. 예, 예. 예. 처음에 근데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코미디 프로는 다 한두 개씩은 가지고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웃으면 보기 와요가 처음에 평도 좋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자꾸 나오고. 하여간 뭐 오래 못 갈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코미디가 뭐 자기가 생각해 보기에 한 번 하면은 그 사람이 또 나와서 뭐 이런 게 아마 연상됐을 거예요. 예, 예? 예? 예. 맨날 그 사람이 나와서 뭐 하고 그러니까 해도 소용없다. 예. 뭐 맨날 그게 그거다. 그래서 반대로는 뭐냐인데 막 그때 그 TBC에서 건너온 누구죠? 김경태 프로듀서요? 그분은 뭐 워낙 저 코미디 프로듀서 김경태 씨가 예. TBC에서 일로 와가지고 같이 했죠. 막 예. 우겼어 그냥. 막 우겨가지고 그 프로를 했는데 하자마자 그냥 시청률이 좋을 수가 없죠. 예. 그 다음에 그냥 와 그 시간에 하도 딴 프로가 안 되니까 TBC에서 컴뱃 그 영화를 붙였어요. 외화. 예. 그런데 그것도 안 돼. 그때 홍두표 씨가 여기 상무했었어요. 예, 예. 나중에 KBS 사장하신 분. 아, 날 예. 불러가지고 이쪽으로 좀 올 수 없냐. 대원을 어떻게 해주겠다. 그래서 왔다 갔다 나눠요. 한우물 파겠다고 그러고. 예. 그래서 MBC에 그냥 예. 파묻은 거죠. 바로.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 코미디언 생활 끝내실 때까지 아무튼 예, MBC에서 예. 활약을 그렇게 쭉 해오셨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가 워낙 그 오랜 기간 동안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요. 구봉서 선생님하고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고 또 한 분은 역시 이제 잊지 못할 분이 요즘 뭐 좀 많이 불편하시다고 들었습니다만 배삼룡 선생님. 예. 제가 오늘 취직이 될 것 같습니다. 요 근래 나이트클럽에서 지배인으로 오라고 뭐 몸매도 괜찮고 뭐 아래가 쫙 빠졌대라 어쩌대라 그러는데 열이 좀 있구나. 원래 악극단에서 서울은 구봉서 지방은 배삼룡 이렇게 해서 아주 두 분이 그게 예.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지방을 그렇게 많이 다녔어요. 예. 예. 그 대개 이제 코미디가 콤비 플레이를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 제일 맞는 분이 그럼 배삼룡 선생님이라든가 또 어떤 서영춘 선생님 이분들 정도가 될까요? 나하고 맞는 사람은 걔는 연기자는 아니지만 예. 그 프라이볼밖에 없어요. 아, 곽규석 선생님. 예. 예. 그 사람 참 좋아요. 예. 나중에 저 라면 선전을 두 번이 하셨죠? 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 유명한 CF가 거기서 나온 건데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럼 제가 먼저 아, 그 사람 많이 생각나시겠네요. 그래서
미국에서 목사 생활을 할 적에 연락을 해가지고, 야, 그 후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한번 CF 하나 찍자. 예. 노인네가 돼가지고. 아, 그것도 재밌었겠네요. 그런데 뭐, 그 회사에서 좀 찜찜하게 생각했나 봐. 예. 늙은이들 데리고 오려니까. 그래서 흐지부지 그만뒀어요. 예. 그 소비자 입장에선 굉장히 재밌는 CF가 됐을 것 같은데. 네, 나도 그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예. 고사 사장님이 감각이 좀 떨어지죠. 작품은 내가 썼을 텐데. 예. 예. 아, 그 네? 광고는 아주 지금도 기억하는 분들이 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뭐 근데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늙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그건 좀 안타까운 현상이기도 하죠. 네. 토요일에 만난 사람 잠시 광고 듣고 다시 구봉서 선생님 만나 뵙죠. MBC 라디오 토요일에 만난 사람 오늘 코미디계 대부이신 원로 코미디언 구봉서 선생님 만나 뵙고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이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군대를 서너 번씩 입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군대? 예. 무엇들에 서너 번 입대를 해요? 그러니까 입대는 한 군데밖에 안 했죠. 예. 군예대죠. 그러니까 그렇죠. 보다 구체적으로는. 예, 예. 그러니까 그건 필요할 때마다 군예대 가셔서 활동하신 셈이 됐으니까 그게 아마 입대를 여러 번 했다고 표현이 되는 모양인데. 아니 필요할 때라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월남전도 있었고 한국전도 있었고. 아니. 예. 피우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쪽이 다 밥벌이가 좋았어요. 예. 아 제가 조금 잘못 알아들으셨던 것 같은데 피할 때마다가 아니고요. 그 구봉서 선생님을 필요로 할 때마다. 예. 약간 소통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병대도 가셨었고요, 물론. 뭐 공군만 안 있었고 예. 해군, 해병대, 육군 다 있었어요. 예. 네. 가서 위문 공연 같은 것도 많이 좀 하시고. 네. 해병대 건 제가 군예대를 만들어놨고. 아, 그러셨나요? 그래서 그때 현역 입대한 거예요. 예. 네. 그게 돌아오지 않는 해병 전입니까? 후입니까? 군대 있을 적이다. 계실 때. 아. 예. 계실 때 그러면 돌아오지 않는 해병이 아. 직접 출연. 아. 해병으로서 출연하신 거군요. 그러니까. 아. 직접. 그 곽규석 선생님이나 아니면 서영춘 선생님하고 활동하시면서 아까 이제 제일 맞는 짝은 곽규석 선생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기억에 남는 어떤 일들은 없으실까요?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럼 둘이 하면 맨날 웃지요. 웃어가도 야 너하고 나면 언제 한번 안 웃고 한번 해보니 그런 얘기를 다 했어요. 예. 걔가 연기를 못하거든요. MC를 주로 많이 보셨어요. 예. 연기를 못하고 그 애드립을 잘해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연기 못 듣고 연기를 하려고 애쓰고 그 애드립 하는 거 보면 그게 우스워가지고 말이죠, 그냥. 예. 또상 우스워요. 그 옛날 코미디는 지금도 뭐 그런 코미디를 많이 합니다만 이렇게 꽁트 같은 걸 만들어서 많이 했습니다. 예, 예.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건 그 저 이발사 면도 할 때 왜 굉장히 좀 조금 과장된 코미디이긴 합니다만은 배삼룡 선생이 이발사 역할을 하시고 구봉서 선생님이 손님 역할을 하셔가지고 왜 그 면도 하는데 큰 칼을 가지고 나온다라든가 아니면 그 이제 수건을 덮는데 펄펄 끓는 듯한 수건을 덮는다 아, 이렇게 해서 내가 이발사고 그랬지 배삼룡이가 아, 제가 바꿔서 기억을 했네. 그 나중에 뜨거운 그 저거 수건 덮는 예, 예. 걸로. 예. 끝냈죠. 아 맞아요. 아. 그때 그 선생님께서 이발사 역할을 하셨네요. 다시 이제 기억을 해보니까 제가 그것도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그런 그 꽁트 같은 거를 굉장히 잘 그 만드셔서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일본 가면 하루는 책방에서 그냥 보내요. 그 예. 책북으로 댕겨내고 그 귀한 책을 갖다 저 사람이 좀 뭐 버렸어요, 제가. 어? 저쪽에 좀 사모님이 계신데 곧장이 뜯어지고 그래서 버리는 건 줄 알았대요. 두고두고 얘기해 내가 두고두고. 그게 굉장히 아까우셨겠네요. 거기서 많은 아이디어 아까운 정도가 아니죠. 예. 그건 어디서 구할 수도 없고 예. 그 다음에 일본 가서도 그런 비슷한 거 구하는 게 없어요. 예. 그런 아이디어들이 뭐 거기서도 얻어지셨을 테고 네. 평상시에도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그 일본 가면 라쿠고라는 게 있어요. 예. 그 혼자 앉아가지고 이제 뭐 웃음 말하는 거.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만담 같은 거죠. 예. 그거에 책은 내가 많이 사왔어요. 예, 예. 그거.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 응용도 못하겠고 그걸 응용을 해가지고 딱 하나 써가지고 요즘 작가한테 딱 주면 이게 뭐예요 그래. 예. 몰라요. 어. 너희한테 이건 주나 마나라고. 예. 아 그거 또 하면 작가한 또 뭐 하나 쓰라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김광수인가? 우리 제작 부장했다가 예예 김광수 국장이 있었습니다. 아. 예, MBC의 오래된 옛날 제작 국장이죠. 아. 예. 그 사람이 툭하면 회하죠 회. 회의를 가래요. 예. 아이 맨날 회는 인별. 그 사원들도 그러고서 회의를 했단 말이야. 예. 그걸 썼지. 예. 코미디에. 자 회의합시다. 응원. 그러니까 또 싹금 빼버렸어. 빼버렸어. 예. 아까 뭐 CF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광고도 찍으시고 또 영화, 코미디. 예, 어찌 보면 뭐 사시는데 별로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아쉬움이 없으셨을 것 같은데 네. 나중에 사업을 네. 하셨습니다. 네? 사업.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예. 처남이 하던 사업을 도왔어요. 도왔는데 예. 그게 크다랗게 군역이 났죠. 예. 그때가 굉장히 좀 아프셨던 시기였겠네요. 그렇죠. 그 뭐 땅도 날라가고 집도 날라가고 그렇게. 그 말씀 좀 하시기가 좀 괴로우시겠네요, 그러면. 부끄럽긴 뭐. 생각하고 잘 안 되셨던 모양이죠. 그 처남도 세상 떠나고 예. 자기 모르는 건 절대 할 거 아니에요. 예. 저걸 했거든요. 그저 석유화학. 예. 그때 파동나고 그랬었죠. 예. 그게 그러면 70년대 말 그 정도 되나요? 그 아주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70년대 말에 오일쇼크 있었을 때. 예. 그 집을 갖다 그냥 골든 같은 집을 갖다 그 정성스럽게 지어놓고 그걸 뺏기고 그냥 뭐. 그래서 역시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우물을 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겠군요. 그러면 그래서 내가 그 가수들 툭하면 그 술집들 하는데 아, 예. 물론 본 사람도 있는데 그거 하는 건 아니 싫더라고. 예. 그거 올려서 술 먹고 아이고 지금. 예. 그 뭐 텔레비전 코미디 프로그램 요즘 뭐 많이들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코미디언이라고 안 부르고 개그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개그맨. 예. 원로 코미디언으로서 아마 하실 말씀이 굉장히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즐겨 보시는 게 우선 있으십니까? 나는 옛날. 다시 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나고 예. 왜 저 내가 이거는 뭐 하고 싶어도 그러는 거 아니고 예. 드라마 모양으로 노인 역할은 노인네 하고 이랬으면 될 텐데 왜 그 저건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 코미디 프로그램은요? 예, 예. 전부 흉물 이상하게 달고 한쪽만 달고 나오고 예. 그 웃었습니까 예. 그런 거? 하긴 뭐 따져 보면 드라마는 특히 전극일 경우에 네. 좀 지긋하신 분들께서 어머니 아버지 역할로 나오시고 네. 다 그러시는데 코미디는 안 그런 거 같네요. 예, 예, 말씀 예, 들어봤더니 예. 예. 그냥 먼저 늙어서 괜찮아 나이 먹어가지고 아주 돈 벌고 좋겠어 심심하지 않고 아니 나는 심심하지 않은 게 제일 부러워 예. 그게 예. 그 지금 뭐 조금 관절도 조금 안 좋으시다고 하긴 하시지만 다시 좀 텔레비전에 어떤 그 코미디로 돌아가고 싶다 하는 생각을 늘 하시겠네요 그러면은 걷지 않고 앉아서 하는 거 예. 회사 사장이나 뭐 이런 거 이런 걸 하고 싶죠 예. 근데 아이 친구들 뭐 포카를 하던가 뭘 하던가 마작을 하던가 뭐 이런 취미 가진 친구나 있어야지 여기서 맨날 하지 예.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자꾸 그럼 되게 그냥 그러면 잠깐 좀 안 춥고 눈 안 온 날 산책 잠깐 하시다가 되게 많이 계시겠군요 그냥 모여서 그냥 점심 먹고 아 요담면 어디를 갈까 그러고 해줘요 그러고 예. 그 개인적으로
좀 놓치고 싶지 않았던 나만의 코미디언으로서나 혹은 배우로서의 구봉서 씨, 구봉서 선생의 스타일이 있다면 그건 뭐였을까요? 어떤 나만의 연기의 방향이랄까요? 아, 예. 글쎄 나는 가급적이면 그 드라마에 가까운 코미디를 하고 싶은데 예, 예. 그게 안 되네. 그죠? 그것을 하는 사람이 생각도 안 해요. 예. 기획하는 사람이 기획도 안 하고 코미디언들은 또 그 할 사람이 없고 예. 할 사람이 있다는 건 좀 전부 좀 늙은 사람이고 예. 예. 근데 제가 아까 잠깐 뭐 질문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댁에서 쉬고 계시기에는 저희들이 좀 서운하네요. 뭐랄까 한 번쯤은 좀 무대에 서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지실 것 같은데 그걸 생각할 새도 없어요. 뭐 책 보고 낮잠 자고 텔레비 보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 뭐 과거에 뭐 많은 유행어도 많이 만들어내시고 한 시대를 풍미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84년도 1월에 MBC에 입사를 했는데요. 그때 그 주로 3층에서 많이 가끔 이렇게 지나가시는 걸 뵀습니다. 자, 내가 그 손석희 씨 내가 아주 눈여겨봤어 그때부터. 아 그러셨나요? 예. 예. 고맙습니다. 눈여겨 보신 보람이 있으십니까? 제가 그때 그 구봉서 선생님하고 배삼룡 선생님은요, 물론 뭐 생전 처음 뵙는 분들이었죠. 텔레비전을 빼놓으면 저도 모르게 계속 인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좋죠, 뭐. 예, 늘 아시는 분처럼 이렇게 느껴져서 그때 아주 반갑게 인사 받아주셨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예, 그리고 26년 만에 이렇게 예, 인터뷰를 하게 돼서 저도 무척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난 어디 책상 머리에 앉아 있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걸 들고 왔다 갔다 해요? 아이고 저 좀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뵀는데요. 다음에 혹시 나오실 기회가 있으시면 스튜디오로 직접 모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무척 기분이 좋네요. 예, 아이 그러면 예. 건강하죠. 앞으로 한 20년 더 갈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새해 말씀하신 대로 더 건강하시고요. 과거에 아무튼 그 텔레비전 코미디 프로그램의 대명사였던 웃으면 복이 와요처럼 늘 웃으시고 복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네, 네. 예. 나뿐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예. 네. 오늘 고맙습니다. 아이, 별 말씀도 하십니다. 예.